네, 이처럼 부동산 값이 들썩이면서 가계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는데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돈을 빌려 올해 말 주택을 구입하려던 박모 씨는 요즘 난감해졌습니다.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못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가 높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황당하죠. 보금자리론을 대폭 줄여버렸으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약간 보금리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청약에 나선 사람들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재원건설사들한테도 제일 높은 대출 안 줘요. 당연밖에 안 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최고 2%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제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평균 2.66%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 지금은 3%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데 은행들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금리를 높여받고 있는 겁니다. 집단대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자기네 임의대로 기준 없이 멋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약탈적인 금리 행태라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까지 올려받으면서 3분기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